날마다 알을 낳는 뚱보 아주머니네 암탉. 안녕? 난 뚱보 아주머니네 뚱보 돼지야. 내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농장 주인인 뚱보 아주머니와 뚱보 아주머니가 기르는 뚱뚱보 암탉이 나온단다. 자, 이제 시작할게. 잘 들어봐. 뚱뚱보 암탉이 처음부터 뚱뚱하지는 않았어. 살찌기 전에는 날마다 신선한 달걀을 한 알씩 낳아서 뚱보 아주머니 사랑을 듬뿍 받았지. 뚱보 아주머니는 달걀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 어느 날부터인가 뚱보 아주머니는 달걀을 모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어. 크고 먹음직스러운 달걀은 날개도 친 듯이 잘 팔려나갔지. 달걀 사세요. 달걀 사세요. 우리 집 암탉이 낳은 맛 좋은 달걀이랍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뚱보 아주머니의 달걀을 찾게 되었고, 뚱보 아주머니의 항아리에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차곡차곡 쌓였어. 그러자 뚱보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은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지. 욕심은 참 나쁜 마음이야.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거든. 암탉이 달걀을 하루에 한 번만 낳으니 내다 팔 게 부족하잖아. 어떻게 하면 암탉이 돌개를 하루에 여러 번 낳을 수 있을까? 뚱보 아주머니는 골똘히 생각이 잠겼어. 때마침 내가 엉덩이를 줄룩줄룩거리며 뚱보 아주머니 곁을 지나가고 있었지. 그래, 먹이를 더 많이 주면 저 돼지처럼 살이 찌겠지? 뚱뚱하게 살이 찌면 달걀을 더 많이 낳을 거야. 뚱보 아주머니는 암탉에게 먹이를 많이 주기 시작했어. 곡식나달, 싱싱한 배춧잎, 심지어 내 꿀꿀이주까지 말이야. 암탉은 날이 갈수록 살이 올라 아주 통통해졌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암탉이 달걀을 이틀에 한 번씩만 낳는 거야. 뚱보 아주머니는 정말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버렸어. 이제 막 살이 찌기 시작해서 그런가? 먹이를 좀 더 줘야겠네. 뚱보 아주머니는 조급해져서 하루에 12번씩 먹이를 주었어.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암탉은 뚱보 아주머니가 주는 대로 먹이를 꼬박꼬박 받아 먹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탉은 걷기도 힘들 만큼 뚱뚱해지고 말았어. 뚱뚱보가 된 암탉은 먹이를 먹을 때만 빼고 하루 내내 꾸벅꾸벅 졸았어. 뚱보 아주머니는 뚱보 암탉이 달걀을 낳기만을 기다렸지. 하지만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도 뚱뚱보 암탉은 달걀을 낳지 않는 거야. 한 개도. 뚱보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지. 뚱뚱보 암탉은 뒤룩뒤룩 살이 쪄서 이젠 달걀을 낳을 수 없게 된 거야. 뚱보 아주머니는 맛있는 달걀 요리를 먹지 못했고 달걀이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지도 못했지. 모두 뚱보 아주머니가 지나친 욕심이 부른 결과였어. 자, 조용. 뚱뚱보 암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뚱보 아주머니는 욕심을 버리고 뚱뚱보 암탉에게 예전처럼 먹이를 조금만 주기 시작했어. 덕분에 뚱뚱보 암탉은 아주 날씬해졌지 뭐야. 그리고 지금은 달걀을 품고 있어. 곧 엄마 닭이 될 거래.